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 기구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언론이 문제가 없다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일 도쿄신문은 한국 수출 규제 검토의 기회를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양국 대립이 재연될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 속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제한은 피해야 한다. 지금이 검토할 기회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규제 강화가 해제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자세였다며 이번에는 지소미아 취급에는 신중하며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먼저 한국의 제도 상황 및 운용 실태를 파악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연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무역관리 체제 불충분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자세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며 분쟁을 WTO로 가져가면 대립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 통첩을 던졌으나 일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2일 잠정 중지했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맞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기업의 한국 대출금 회수, 비자 발급 중단,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인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강요가 공개적으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작년 3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비자 발급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발매된 월간지 붕괴일순주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국제법상 가장 어려움이 없다고 본 것이 이른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인데 그것도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며 섣불리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보복 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일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 송달을 거부한 일본 정부는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